7월 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일 연천 수레홀 아트홀에서는 제39대 민선 8기 연천 군수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사단장, 군의원과 군민들이 기대를 안고 아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 국민 여러분, 국민이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4년은 오직 국민만이 계실 뿐입니다. 국민을 위해,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본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김덕현 군수는 예스 연천, 사통팔달의 진취적인 비전으로 인구 10만 미래 연천을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노래했습니다. 군사 접경 지역으로 육지 속 섬처럼 더디게 가는 연천에 사통팔달의 비전을 담은 연천호가 예스 연천을 외치며 힘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1일 충남 홍성군 홍보급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제39대 김태흠 충남도지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도내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다문화 가정 등 각계각층 대표와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취임식은 도정 비전 영상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 메시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망의 접근성을 높이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워킹맘을 위한 초등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키즈파크 등을 조성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고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낮아진 강원도 내 혈액 수급량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강원도 헌혈 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했고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급격히 떨어져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부대가 많은 강원 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의 단체 헌혈이 강원도 내에서 많은 헌혈량을 담당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체 행동이 제한되면서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15%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강원혈액원에서는 가족과 고등학생 대상으로 단체 헌혈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헌혈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학교, 그다음에 군부대 헌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부대의 헌혈 참여가 높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요. 보통 2019년도 예를 들면 전체 목표량 대비 저희가 16만을 갖고 갔었는데 지금 대비하면 13만 정도로 한 2만 건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강원혈액원 직원들이 헌혈 실적을 조금 끌어올리고자 일반적으로 캠페인을 좀 했습니다. 이런 강원혈액원의 노력에 도내 혈액 수급량은 안정화되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줄어들던 혈액 수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